자,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, 221탄입니다. 자,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. 자,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2016년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드리고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과 같이 동시에 같은 날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. 자,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, 5배, 최하 1000%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. 자,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은요,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. 종합 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.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1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약한85%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.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?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1,000원입니다. 11,000원. 자, 11,000원짜리가 지금 2,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다섯 토막이 넘게 난 거죠. 다섯 토막.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종목은요,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주가를 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2,000원을 깨면서 1,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. 자, 1,000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요, 만약에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 전저점 2,000원을 깨면서 종합주가가 1,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1,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. 자, 재수가 좋으면은요, 쇠폭이 터지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,000원으로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,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%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입니다. 자,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. 자,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. 자, 여러분들은요, 돈을 번 사람 옆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,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, 이런 사람들한테 인연의 고리를 맺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돈번 능력,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, 그걸 귀동냥으로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. 자,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,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.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,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.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십시오. 밑에는 전부 다 유료이기 때문에요.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제가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할 때는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,000만 원이었는데요. 지금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. 자, 이 국민기업 관성이 뭐하는 기업인가?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배당금을 공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배당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시면은요, 거기에다가 제가 선물을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을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100만 원을 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. 1000%의 수익이 날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죠. 서포트를 역할을 해드리면서 제가 매달 또한 6%씩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
자,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십시오.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.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, 자, 여기 동그라미 쳐진 거, 요거 한번 보이시죠? 자, 2020년도 2월 26일입니다.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하기 전에 최고 고점에서 이미 대공황,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가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.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이제 반등권이 왔죠. 미국 S&P도 지금 많이 반등이 왔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지금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고요.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대공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된다. 그때는 뭐 엄청난 폭락이 올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. 자,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, 빨리빨리 수익이 올라오면 아니면은 손절을 짧게 짧게 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제2의 IMF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.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제 이 종목이 이번에 2,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약85%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가가 약한 3,800원 정도 됩니다. 자, 이 종목은요,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구간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. 그게 왜 그런가? 이 종목은요, 작전이 이미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.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미 850%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, 그리고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. 자,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돈이 많으신 분은요,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많이 후원하셔서 싹쓸이 하십시오.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이 240탄 시리즈의 4배, 5배, 최하 1000%가 터질 수 있는 대박 종목들만 지금 221탄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어려운 시기가 이제 곧 오게 됩니다. 자, 따지고 보면 이 어려운 시기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. 여러분들이 이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인생 승부수를 띄우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.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.